아쿠아맨 OST Everything I Need. 이 노래는 16분음표 붙임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박자 계산을 잘해야 될것 같고 또 아주 짧은 음표, 그러니까 16분음표보다 더 짧은 32분음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블루스로 표현해서 예쁘지가 않아서 지속음으로 연주했습니다. 그리고 숨 쉬는 부분들 잘 신경 써야 할것 같은데 원곡을 들어보셔도 되고 제가 시창하면서도 숨 쉬는 부분에는 숨을 쉴 거니까 신경 써서 듣고 연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시창할 때 파샵 해가지고 박자가 모자라서 파샵을 피로, 도샵을 디로. 제가 악보랑 다르게 연주한 부분은 32마디 두 번째 박자에 32분음표가 나오는데 그걸 16분음표로 16분음표 미로 그냥 표현해서 솔라미 이렇게 연주했고 또 42마디 네 번째 박자 솔피미라는 부분을 솔로 바꿔서 연주했고 그다음에 46마디 세 번째 박자에도 미따라라 이 부분은 그냥 미 길게 연주했습니다. 그리고 16분음표, 32분음표도 나오지만 이 부분들을 방정맞지 않게 약간 박자가 아주 빠르지만 약간 느린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불러야 이 노래는 더 예쁘게 부러질 것 같습니다. 이건 전체적으로 저음이 많아서 그냥 한 옥타브 다 올려서 연주했습니다. 우리나라 가요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티나는데, 지금 이 노래는 유난히,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르는 듯한 느낌이 아닌 두 사람이 이어받는 듯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, 조금만 이렇게 호흡이 늦어져도 노래가 물려가지고 계속 다시 찍었어요. 그리고 이게 흐름이 숨을 짧게 마시고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여기 몇 군데 있는데, 23마디 두 번째 박자. 거기 아주 큰 숨으로 끝까지 이어져서 연주하는 게더 듣기가 좋고, 맨 마지막 57마디 두 번째 박도 마찬가지로 숨, 큰숨 쉬고 들어가는 게 노래가 조금 더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악기를 연습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, 슬픈 노래이긴 한데, 마냥 슬프지는 않아. 이, 뭐라 하지? 노래에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? 노래 중간중간에 이렇게 슬픔이 깔려있긴 한데 너무 슬퍼서 내가 주체를 못하겠어가 아니라 노래 안에서 힘있게 뭔가 움직여지는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느낌? 감사합니다.